대의원 농구단이 결국 프로농구 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. 프로농구 역사상 첫 제명입니다. 시즌 내내 이어진 재정난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.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의원 구단이 제명된 건 가입금 납부 지연, 임금 체불 등 시즌 내내 이어진 심각한 재정난 때문입니다. 거짓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리그의 신뢰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. 구단 제명은 1997년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넉 달째 체불된 선수들의 급여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. 가족이 있고 저 아들도 있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지금 결혼한 선수도 있는데 월세도 이렇게 따지면은 좀 힘들어서 좀 신인들이나 뭐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을 뭐 선배들이나 뭐 팀 동료들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주기도 했었고요. KBL은 일단 선수들의 이번 달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반면 허재 대표를 포함한 구단 경영진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. 농구가 좋아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났는데 참 아쉽죠. 사실은 선수들이 또 뛸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. 허재 대표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다음 달 21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두 명씩 흩어지게 됩니다. 대의원은 지난해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리그에 합류했지만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경영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